늙으면 등이 근거리다. 어이구 흉쇄 나와. 등 한번 근거리려고? 꺼집어 줄까 이렇게? 아 가운데. 아 진짜 늙으면 등이 근거리다. 너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신나는 날이잖아. 네.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. 월급도 주고 이제 그러려고 한 달 동안 고생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 달 쌓아야겠다. 뭘 쌓아 낼 건데? 할 말이라고 해요. 어차피 이왕 나도 이제 아빠 일 같이 하기로 배우기로 마음 먹은 거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배우고 옆에서 이제 정우랑 같이 뭐 싸우기도 하겠다만 안 싸운다고 장담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배워서 동공농사하면 딱 이정 우리 민지하게끔 한번 정점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 잘 못 따라가더라도 한번 잘 한번 이끌어주세요.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, 우리 아들 대단했어. 그래. 마음이라도 그렇고 묵어준 것도 괜찮아. 네. 이제 엄마가 얘기할게. 실상 너 월급을 안 줘도 돼. 그렇지? 네. 엄마가 월급 주는 이유는 아까 아빠가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너무 힘들게 시작했어. 나 왜 눈물 날라 그랬지? 근데 너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. 근데 이제 내가 주는 월급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. 많은 돈은 아닌데 그걸로 니네 생활하면서 조금씩 니네들이 기반 잡고 그리고 또 하나 너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부탁 아닌 부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일한다 그래서 막 하지는 마. 내가 진짜 이제 막 처음에 여기 시집 와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일하면서 그때는 진짜 기반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뭐 일에만 전념을 했지 진짜. 일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로션 하나도 안 바르고 진짜 그때는 생활을 했어. 그러다 보니까는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겨.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원치 않아. 이게 이제 일한다고 해도 네가 뭐 피부 관리가 됐든 조금씩은 네가 집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그냥. 너무 잘해주셔서 눈물 날 것 같아. 사람이나 부족한 건 없는 거야.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. 그게 제일 중요해. 진짜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서 어머니랑 아버님 같은 눈물 나.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가? 그렇지. 와 진짜로. 우리도 내가 아들을 잘라놔가지고 너같이 이쁜 며느리 들었고. 농사도 살림도 아직은 서툰 실수투성이 서울세댁 정우 씨. 그러나 해맑은 얼굴로 씩씩하게 무엇이든 도전하는 모습이 곧 베테랑 농부가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. 정우 씨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.